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문화 공연 전시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종로구 문화재단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1951년 한국전쟁 고아 1500명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다시 폴란드로 비밀리에 보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독립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배우 추상미가 메가폰을 잡고 감독을 맡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게스트분들과 이은경 평론가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2018년 개봉한 영화로 평론가, 현직 감독, 기자들의 토론으로 영화를 알아갑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영화보다는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문화 다양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조선시대 후반기 황금기를 이끌었던 영조의 옷각대를 복원한 작품. 300년 전의 옷각대를 재현하기 위해 작가는 영조의 어진을 참조했습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의 옷각대 복원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옥새 등 옥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종로구 무계원에 전시된 작품으로 현장에서도 관람이 가능하지만 집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로구 문화재단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거의 코로나가 거의 생활화 돼가지고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차단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여러 문화시설에서 기존의 프로그램 준비했던 것을 그것을 이제 SNS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종로구 문화재단은 이외에도 화상회의 앱 등을 활용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강좌도 마련해 비대면 강좌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